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새롭게 또 한 주 출발하는 11월 16일 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시장 챙겨볼 텐데요. 전일 해외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존스 1.37% 상승, 나스닥 1% 상승, 반도체 지수도 1.23% 상승, 유럽의 독일도 0.18% 상승입니다. 자, 미국 시장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재반등하는 상황입니다. 다우존스는요, 직전 고점 부위인 29,140 인근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20일까지 크게 조정을 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모든 이평선 밑에 깔아두는 상황으로 상승 추세에 전환 다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요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주요 기술주들은 뭐 그만그만한 양호한 상황으로 흐름이 보여졌고요. 반도체 관련 지수 종목들은 인텔이 1.13%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99% 상승, 니콜라가 8%대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화이자 2.85% 상승, 그리고 백신 기대감이 있는 모더나도 1.80% 상승, 정유주들이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모빌 그리고 쉐브론 2%대 상승. 그에 반해 상당히 등락폭 왔다갔다 하고 있는 준비디어는 5.85%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잉이 다시 5.8%로 강하게 상승. 골드만삭스도 2%대 상승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은 대선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걷어졌고요. 백신 개발 기대감 자 있습니다만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6일 만에 100만 명이 증가했고요. 총 미국 누적 확진자 수는 1100만 명으로 일부 주에서는요 봉쇄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전반적인 봉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장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 상황이 완전 지금 양호한 상황으로 가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백신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상승적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요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줍니다. 코스피에서 전일도 5,260억 매수를 해줬고요. 4조 이상의 지금 코스피에서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장 중반 이후부터 기관도 매수세 가담하면서 상당히 양호하게 신고가 돌파 이후에 52조 신고가입니다.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코스피.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지 않는 기관 외국인의 매도를 많이 받고 있는 코스닥은요 강한 반등 이후에 박스권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잠깐 챙겨보자면요. 코스피는 0.6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상당히 이슈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양호한 모습으로 지금 강하게 기관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면 뉴스에서 나와서 여러분들도 좀 아시다시피 LG화학이 GM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그래서 리콜이 예상된다. 그리고 삼성 SDI는 포드 차량에서 화재가 나는 바 이에 대한 대규모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동시효과가 2차전지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배터리 부분이 화재의 원인이다 라고 규정 짓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LG화학을 강하게 사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이슈가 화재에 대한 이슈가 조금만 사라진다면 또 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삼성 SDI도 강하게 랠리한 이후에
그 화재에 대한 부분이 10월달 이야기라 그럽니다. 삼성 SDI는요. 그래서 거점 부위에서 차 실현의 빌미를 좀 제공한 거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추후 상황을 한번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화재가 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악재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사가 탑 3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바, 그 영향력은 일시적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 3%대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홀딩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도 홀딩 가능하다라는 의견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강한 반등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조정권인데요.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제약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고,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 상황, 13만원의 목표치 달성 이후에 주춤한 상황에서 절반 매도, 그 이튿날 바로 초반에 전량 매도 이후에 다시 12만 천원권에 재매수 들어가 있다. 자, 그런 부분들 발 빠르게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주가의 흐름에서 조금 밀린다 싶을 땐 줄여나가고 다시 돌아서는 반등 구간에서는요,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훨씬 더 수익률 잘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장이 급변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철강, 조선, 금융, 내수 관련주들이 턴어라운드하면서요,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강하게 매수세 유입되면서 이러한 턴어라운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반면, 자, 금융주 나와라. 금융주가 눈에 안 보입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자, 금융주들은 저번 주 후반에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이고요. 조선주가 이제 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조선주가 돌아서고 있으니까 조선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어떻게 해라 그랬죠? 자, 눌림목 주는 구간에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을 탑픽으로 삼고, 포인트가 나오면 매수에 한번 적극적으로 가담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언택트 종목들이 백신 소식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큰 폭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종목이에요. 그죠? BBIG의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계속 양호하게 상승한다면요, 적당한 수준으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약간 주춤거리고 있고, NC소프트도 강한 상승 이후에 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핀테크의 강자인데요, 전고점 인근에서 강하게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좀 아쉬운 섹터를 들으라고 한다면요, 5G 섹터입니다. 5G 섹터 바닥, 단기 바닥권에서 목표치 달성 이후에 240일의 지지권에서 매수할 수 있다. 이런 방송도 해드렸고요.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만 저항권에서 좀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5G는 조금 더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 확인하시고 에스테크라든지 KMW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시진핑 주석이 방한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중국 소비, 화장품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종목들 중장기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강하게 일단 상승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 양상, 호텔신라 양호, LG생활건강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 아모레퍼시픽도 반등, 애경산업, 그리고 클래시스 정도, 클래시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크게 밀렸던 것 같은데요. 자, 화장품 관련 주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거든요. 다우존스 0.63% 상승, 나스닥 선물은 0.93% 상승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한번 눌러주시면 땡큐.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하네요. 자, 하이닉스 2%대 상승, 91,500원, 지금 터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1.5%대 상승. 자, 현대모비스도 양호, LG화학 동시효과보다는 지금 끌어당기고 있어요. 밑에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자, 과연 외국인이, 그죠? LG화학이라든지 SDI가 사용하는, SDI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 차량에서 불이 나고 했던 부분들, 리콜 가능성 이런 걸 잘 몰랐을까요? 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도 온다는 것은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서 아주 강자의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삼성전자가 강하게 갑니다. 자, 하이닉스도 같이 가요. 자, 셀트리온 제약 챙겨먹고 다시 들어가는 거 성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 들고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다. 우리 그레이트 리를 보이는 여기서 그대로 들고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닥터케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8% 낙폭 피해내고 다시 들어가서 추가로 먹어내면, 그죠? 지지와 저항만 잘 파악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알고 있는데 손이 잘 나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해 주셨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LG화학이 뭐 이 정도 흐름이면 별 무리 없어요. 별 무리 없고요. SDI 한번 봅시다. SDI도 1.6%밖에 하락 안 하고 있어요. 자, 코스피 강하게 위로 쏘아올립니다. 0.95% 상승, 코스닥 0.39% 상승. 외국인 또 들어옵니다. 외국인 또 들어와요. 322억으로 거래소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도 236계약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작정한 것 같아요. 어디로 많이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쏴주고 있습니다. 계속 홀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시장이 양호하게 간다면 여기 있는 종목들이 거의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혼자 왕따 당할 일 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매 있는 모양이네. 여러분들께 힌트를 좀 드렸거든요. 어떻게? 제가 뭐 자주는 날려드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중에 커뮤니티에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라고 올려드리는데요. 이거 보고,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 마이너스 2.6%대, 이거 다시 사 들어갑니다. 라고 힌트를 드리니까, 저런 거 보고 추가 매수 했나 모양이죠. 그죠?
근데 봤다는 분이 몇분안 계세요? 그죠? 그냥 봤던 분들 계시겠지만 좋아요라도 표시를 해줘야 제가 몇 분이 봤는지 저는 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 하이닉스 3% 갑니다. 예야. 하이닉스 또한 여기에서 시장 좀 흔들릴 때 대폭 축소했고 다시 재매수. 재매수 퍼펙트. 알았어요. 맹신하지 마십시오. 뭐 시장 양호하네요. LG화학이가 조금 삐딱선 타고 있는데 뭐 별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인다 이거. 자, 전일에 이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게 3%대 상승하고요. 자, 전차군단 강세 보입니다. 자, 조선주 잘 봐라. 아침에 말씀드렸고 조선주 강하게 갑니다. 자, 건설주도 슬슬슬슬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주춤했던 금융주도 오늘은 다시 재반등. 자, 증권주도 상당히 양호하게 돌았습니다. 자, 그에 비해 바이오주는 조금 등락이 엇갈리고 있네요. 셀트리온 삼행제 일단 빨간불 들어왔고 신풍제약이 야. 참 재밌어요. 흐름 보면. 자, 5G 여전히 약세입니다. 자, 그린 뉴딜이가 한번 갈때 됐는데 아직까지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그동안 좀못 갔습니다. 강하게 반등하고요. 엔터테인먼트 양호합니다. 2차전지 오늘 좋지 않네요. 자, 여러분들, 배터리 불났다는 소식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배터리 불났다는 소식 오늘 처음 들은 거 아니죠? 근데 주가는 어디 가 있습니까? 오늘 처음 들은 거 아닙니다. 주가는 저기 위에 가 있습니다. SDI, LG화학 저기 위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 휘청휘청 한 것은 분사 소식 때문에 휘청거렸던 것이고요. 배터리 불난 것 때문에 화재난 것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단기 악재다. 크게 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예측합니다. 참, 유니소닉이 또 조금 약세네.
자, 하이닉스가 9만 3천 원 임금까지 왔거든요. 9만 3천 원, 여기 이제 저항권이다, 이 말이죠. 근데 워낙 강하게 사들어옵니다. 워낙 강하게, 외국인이. 더 들고 갑니다, 그냥. 자,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도 비차익에서 또 들어오거든요. 비차익으로 들어온다는 것은요, 여러 종목들 한꺼번에 매매하기 위해서 바스켓 구성하는데 그 바스켓 전체를 통으로 매수한다 이 말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갑니다. 자, 외국인 현선물 동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만 코스피 700억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코스닥도 들어오네요, 오늘은. 자, 더존비전 외국계 매수세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 무리 없고요. 자, 네이버가 최근에 조금 약세입니다. 네이버 기관 외국인 매도도 좀 있고요. 자, 현대모비스 별 무리 없고요. 신세계 최근 외국계 기관 같이 쌍끌이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LG화학, 자, 오늘도 외국계 들어옵니다. 오늘도 외국계 들어와요. 자, 유니슨이 좀 주춤주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가볍게 조정받고, 가볍게는 아니죠. 조정받고 재상승 시도, 셀트리온도 재상승 시도. 와우, 신풍제약. 야, 조선주 날라갑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그래요. 자, 우리 팀원들 중에 예전에 사서 가져온 팀원들이 있거든요. 대우조선해양 23,000원대 충전기로 들어갈 만하다. 그 이야기 듣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물려 있었는데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어떡하기는. 질러버려, 산만큼. 꽁이, 이거 플러스지. 계속 홀딩, 계속 홀딩. 자, 최근에 조금 주춤했던 휴대폰 부품 쪽으로 양호한 모습. 자,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 잘 봐라 그랬죠? 위에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좀 처지네요. 자, 인탑스도 위에 있습니다.
오늘 좀 크게 밀리네요. 자, LG 이노텍 좀 시원찮아요, 최근에. KH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시원찮아요. 자, 5G 여전히 힘못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 미국 선물이 약간 주춤하니까 코스닥이 대본에 조금 주춤합니다. 그러나 미국 선물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외국인이 매도로 들어섰고요. 선물 600개까지 매수해줬던 외국인 매도로 일단 돌아서다가 다시 매수 전환 상당히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전기전자 완전 강세에다가 조선주가 완전 강세입니다. 증권주가 오늘 날아갑니다. 5%대 삼성증권, 키움증권 5%대 상승. 와우. 자, 비교적 양호한 상황에서 2차 전지, 그다음에 수소차, 그린뉴딜, 자율주행 이런 쪽 약세고요. 5G가 약세입니다. 바이오는 좀 난이고요. 난이고는 있습니다만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도 조금 약세입니다. 자, 시장 추가 상승합니다. 코스피. 자, 성군님 반갑습니다. 이마트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뭐 질문하는 것도 다 기억하고 있죠. 그죠? 한분한분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장중에 이마트 날아가는 거 보고, 와우, 좋아하시겠네. 11만 원대 팔아먹고 15만 원에 다시 들어갔는데요. 그죠? 13만 원 그 인근 깨지 않으면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마트. 강하게 전고점 돌파 이후에 스무스한 조정. 자, 이제는 가지고 있다면 차익 실현했다. 됐어요, 그러면. 다시 눌려주는 15만 원권 때 오면 다시 살수 있어요. 밀려가 내려오면요. 뚫고 올라가면요. 뚫고 올라가면 미친 척하고 일부 물량 사들어갈 수 있어요. 미친 척은 표현이 좀 부적절합니다. 그만큼 과감하게 따라가도 된다 이겁니다. 다 말고 한5%좀 처지죠. 여기서 이제 실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이마트
신세계 이런 계열이 유통에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등등등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러한 점들을 보고 기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와 비슷한 계열의 롯데쇼핑 한번 볼까요? 이제 돌아설라고? 이제 돌아설까 말까? 근데 이마트 저기 위에가 있습니다. 신세계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고 이마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와우, SK하이닉스 3.23 간다. 기에야 와우, 삼성전자 3% 넘게 갑니다. 여기서 매수 의견 이후에 매도해란 소리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만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 다른 거다 차치하고요. 여기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뭐 외국인이 매수해 들어오던 거 크게 매도 나오는지, 뭐 3천억, 4천억씩 선물도 막 4천개, 5천개 매도가 나오는지 그거 집중하시면 돼요.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요. 고할 필요 있습니다. 고. 조금 올랐다고 찔끔 팔아먹지 말고요. 그죠? 뭐 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여기는 흔들림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위험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수익 좀 났고 시장 흔들흔들할 때 그냥 차익 실현 해버렸던 거고요. 지금은 조금 달라요. 말 바꾸기 아니라 이제 52주 신고가 가면서 랠리 하는데 외국인이 그냥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긴 흐름으로 쳐다볼 필요 있다 이거죠. 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를 3% 이상씩 끌어당깁니다. 이야, 이런 경험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저거 2017년도에 저랬던 것 같은데. 그죠? 2016년, 17년 그냥 쫙 올라갔거든 삼성전자. 그죠? 우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 우와, 중간에 출렁출렁 하거든요. 출렁출렁하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와, 이거 좀 크게 놓고 봐야 되는데 월봉으로 보면 되잖아요. 17년 여기 출렁거렸다가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야, 참. 자, 우직하게 삼성전자 투자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 뭐 자산가 중에 야, 그분들 또돈 벌겠네. 그죠? 막 흔들리고 할때 그냥 주워 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만. 와우. 자, 앞에 짧게 끊었다는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은 신용 종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죠?
내돈안 들이고 투자했는데 수익 적당히 나고, 그죠? 시장 막 흔들거리는데 뭐 욕심 내가 더 들어간단 말입니까? 신용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차익 실현 한 부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포는요, 하이닉스와 도전비전입니다. 그리고 유니슨. 하이닉스 강하게 가고 있으니까 양호하고요. 도전비전 한 번만 치고 가면 무리 없고요. 유니슨이가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자, 그린 뉴딜입니다. 한번 이슈 들어올 때 강하게 반등 나오면 이것도 노 프라블럼입니다. 와, 입이 쪽 부러집니다. 외국인 선물이 1157 7계약 매수 들으면서 강하게 위로 쏩니다. 코스닥도 대번에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됐고요. 코스피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매도하다가 걷어들이거든요. 기관이 계속 매도해가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왜? 시장이 지금 양호하게 지금 52주 신고가 랠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도구로 던진다고요? 이것도 948억 전일도 마이너스였거든, 원래. 근데 장 중반 이후에 갑자기 확 들어온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게 가고 있고, 프로그램 때문에 아마 기관도 매수세 전환될 가능성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00억 매수 들어와 있거든요, 프로그램. 자, 여기 보시면 비차익이 600억으로 조금 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차익은 마이너스 한 100억 정도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차익은, 그죠?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바스켓 안에 있는 종목들 매매하는 부분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매수세에 유입되면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수현님 어서 오시고. 자, 하이닉스는 제가 제시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한6% 이상 수익이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만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5만 5천원짜리가 만원 올라가면 몇 프로입니까? 20% 인근입니다, 수익. 자, 셀트리온 제약 10% 챙겨 먹었고, 다시 들어간 거또 올라가고 있고, 자, 현대모비스 적당히 양호하고요. 자, LG화학과 유니슨,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와, 시장 베리 굿인데요. 그런데 구독자는 왜 빠져나갈까요? 참. 아침에 흔들흔들하고 할때 위험 관리 잘 하시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날아가니까 틀렸다 생각하는 겁니까? 틀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30분 방송에서 40분 방송에서 하루에 6시간 반 동안의 이야기를 다할수 있을까요? 보면서 대응해야죠. 그죠?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장 초반에 흔들린 거 맞았거든요, 전일.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들어올립니다. 크게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이닉스 4% 간다! 와우! 이야, 죽인다, 진짜.
챙겨 먹었던 거 여기서 싫어 싫어 싫어.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를 어디까지 예상하느냐는 의미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듣고 계시죠? 지수는 어디까지 간다 예상할 필요 없어요. 외국인이 언제 매수를 멈추느냐, 현선물 동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이 언제 매수세 멈추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들었으면 채팅방에, 우리 단체 채팅방에 1번 누르시면 됩니다. 듣고 계신 걸로 판단되니까. 지수가 얼마까지니까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분석 정도라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차익 실현 나중에 밀리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침에 약간 흔들거릴 때, 그죠? 이거 차익 실현 안 한 이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던질 필요 없어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의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말씀드렸습니다.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강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그리고 조선주, 금융주, 그리고 내수주 이런 쪽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바, 어디까지 갈 것이냐 섣부르게 예측하기보다는요, 여기 외국인이 매도를 4천억, 5천억, 그리고 선물을 막 4천개, 5천개 던지는 순간, 아, 조금 쉬어가려나 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조금 더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그 종목의 목표치 그리고 추세가 이탈할 때 좀 던졌다가 다시 반등권에서 매수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땡큐, 팬클럽 가입, 닥터K 방송 열심히 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톡 그리고 카페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